정하셨어요? 네, 그냥 메뉴로? 네, 가게 초밥으로 만드는데. 아, 네. 그냥 쉽게? 네. 저는 우리나라식으로 뭔가 디벨롭을 해보고 싶어서 기지떡. 제가 떡을 기전떡이라고. 떡으로? 빵 대신. 빵 대신. 이 기지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떡이에요. 술떡 그러니까. 술떡인데. 근데 떡은 막 바삭한 게 없잖아요. 보시면 압니다. 아, 바삭해져요? 보시면.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아, 떡을 구워서. 괜찮다. 야, 이거 되겠다. 너무 맛있겠다. 야, 1등에 다가간다, 다가가. 돼지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돼지고기 갈비살을 사서 배 반쪽, 사과 반쪽, 제가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생강 엄지 한 마디. 와, 캐러멜라이징. 와. 완성된 돼지고기 패티를 이제 올리고 양파 캐러멜라이징을 올립니다. 저 고기 맛이 너무 궁금하다. 자, 정의루의 ASMR. 아, 이제 나오는군요. 주세. 원호무뼈 등이미 자요. 정의루 씨 메뉴 평가단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야, 뭐야, 뭐야, 뭐야. 자, 앉아주시고요. 저 기준. 자, 뭐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와. 어, 너무 예쁘다. 뭐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떡을 맛있게 구워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야. 진짜. 아니, 괜찮아. 마카오에서 그 쭈빠빵을 먹었을 때는 너무 팍팍 퍽퍽함 때문에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이거는 시식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여기만 왔어? 떨리죠.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이원일 셰프 다 드셨으면 혹시 평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전 처음에 이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을 때 고민되었었던 지점이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고기의 양념이 우리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칫 그냥 불고기 샌드위치를 끝나지 않을까? 그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는 걱정했거든요. 근데 맛이 확 달라졌어요. 이거는 정말로 중국에서 넘어온 샌드위치가 됐어요. 구현이 됐어요. 네. 마카오 왜 갔어? 내가 가려고 다 대학기 때문에. 맛 자체가 그리고 간장에서 중국 간장을 끌고 들어오셔가지고 훨씬 더 다채로운 단맛이 났거든요. 거기에 양파랑 생양파 들어가서 식감 좋죠. 소스 발라져 있죠. 그리고 바게트 빵을 떡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평할게요. 그냥, 한마디! 예. 한마디! 저는 이게 출시된다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먼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먼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족한테 먹이고 싶을 정도의 맛인가? 이야, 최고의 칭찬이다. 아니, 거의 다 드시더라고요. 아, 되게 안 돼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예. 예. 아, 최고의 칭찬이다. 자, 김정훈 MD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 상품을 먹어보고. 저희가 3주 안에 이 맛을 구현할 수 있을까? 아, 그 부분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맛이고. 그러니까 벌써 좋은 출시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괜찮은 완성도입니다.
예, 다른 편의점이죠? 운전을 어떻게 하냐? 3주 연속 떨어지면 진짜 기분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자, 저는 우리 이승철 단장님께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나 안 해. 진짜 약속 꼭 빠져주기. 아 싫어. 제 평소랑의 심사위원들이 딱 권하는 상품이 세 번째 만에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저 심사위원들이 아까 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였거든요. 근데 떡의 그 크리스피함과 그다음에 떡 안에 있는 간이 기가 막히게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퍼펙트했어요. 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 씨가 한번 네. 한 번만 우리 동기를 씨 한번 맛을 직접 보고 젊은 세대 다니엘은 괜찮잖아요. 네. 우리 젊은 세대가 한번 드셔보겠죠. 신세대 대표 기자니까 먹어보게 되네. 맞아. 어떤 맛 어떻게 맛을 볼지.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다. 다니엘 한정해야지. 다니엘 한정해야지. 이게 편의점에 이게 있으면 제가 다 살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떤 맛이길래 이게 설명을 좀 해줘. 맛을 좀. 아니, 너무, 자세히. 반짠, 네, 반짠. 정말로. 반짠면. 반짠한 맛이 이거 출시되면은 강다니엘이 극찬한 또 뭐 해가지고. 그렇죠. 와, 그렇지. 야, 강다니엘. 뭔가. 1시 효과로.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겉에 조금만 잘라줘봐. 얼마나. 겉에 조금만 잘라줘봐. 얼마나. 이 극장 경제. 겉에 조금만 쳐봐. 겉에 조금만 쳐봐. 언니. 그만 먹어, 이제. 오빠! 아니, 진짜 너무. 그만 먹어. 아니, 조금만 따르지 마. 조금만. 겉에. 뭘로 떡으로. 안 넣어? 안 넣어?